안녕하세요. 낚시놀이터 TV 안중호입니다. 예, 충충낚시, 예, 초침용 찌 만들기,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첫 번째 몸통 조립을 다, PC북부톱을 끼워서 조립하고, 샌딩치를 대번을 한 다음에, 예, 지난 시간에 몸통 디자인을 했어요. 예, 전사지도 좀 붙이고, 형광띠를 둘러서, 예, 여기 까만 펜으로 해서 마감까지 칠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지금 우레탄 도장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항상 제가 찌 만들기 해서 마무리 때 거의 에폭시로 마감을 했었어요. 에폭시가 근데, 에폭시는 약간 접착 성질도 있으면서 굉장히 찐득찐득거립니다. 그래서 좀 바를 때 좀, 그게 또 냄새도 안 나고 용이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액형 우레탄 도르입니다. 예, 이것도 한 번은 찍었었는데요. 예, 이렇게 요거를 같이 이렇게 세트로 두 가지를 섞어야 하면 되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를 찌나라 홈페이지에서 이것도 팔고 있어요. 세트로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전용 희석제가 필요해요. 왜냐면 나중에 붓으로 칠했다든지 이럴 때 붓도 빨아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요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1대1로 섞으라고 두 가지를. 그래서 1대1로 섞는데 예, 요거를 일단 조금 칠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두 가지를 예, 일단 하나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대놓고 하시면 좋겠죠. 대놓고 하시고요. 예, 이렇게 대놓으시고, 예, 뭘 하는데 종이컵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당히, 예, 이렇게 적당히 조금 부어줍니다.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많이 필요 없어요. 조금만, 몸통만 칠할 거니까요, 거의. 그리고, 다음에는 경화제. 요 경화제가 들어가야 이제 굳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에폭시 같은 경우는 경화 시간이 4시간이 걸립니다. 완전히 굳는데. 근데 요거는 지금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굉장히 묽어요. 이, 저기에 비하면. 에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찐득거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슷한 양을 이렇게 소분을 합니다. 비슷한 양을 소분을 해서 둘을 섞어줍니다. 예, 1대1로 이렇게 종이컵에 준비, 이 정도면 되거든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어주세요. 섞는 거죠. 섞어주시고. 예, 섞으신 다음에 어떤 분들은 요걸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요렇게 대놓고, 이렇게 쭉 흘러내리듯이 해서 바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경화가 오래 걸리니까, 요걸 이제 저는 붓으로, 예, 희석제도 좀 따라 놓겠습니다. 희석제도 좀 따라 놓고요. 이거 신나용 희석제가 따로 있고, 예, 신나가 따로 있고, 우레탄용 따로 있고,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희석제가. 그러니까 꼭 우레탄용 신나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붓에다 이렇게 좀 빨아가지고, 네, 요거를 묻히셔가지고, 굉장히 묽으니까, 여기다 위에다 이렇게 발라주세요. 편하게. 이렇게 쫙쫙 발라주세요. 펴 발라주시면 돼요. 굉장히 묽어가지고, 이건 편합니다. 피자기가. 이렇게 쭉쭉 위아래로 칠해주세요. 금방 끝나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요게 한세 번쯤 칠하면 좋으니까, 세 시간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있다가 또한번 발라주고, 또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한세 번쯤 발라주시면은, 그러면 3시간 뒤에 완전히 경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대나무가 근데 지금 약간 너무 얇아져가지고, 끝에 쪽에도 살짝 한번 바르겠습니다. 예, 조금 더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예, 이것도, 그래서 이게 좀 메꿔지기도 하겠죠. 전체적으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랐고요. 위에서 집게로 해서 자꾸 말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 5분에 한 번, 5분 단위로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예, 한 3번 정도 바르고 이제 3시간 건조시켜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죠? 예, 이렇게 발랐습니다. 예, 우레탄 도료를 지금 한번 바르고 한 5분쯤 있다가 또 바르고 해서 한좀 약간 두툼해지고 지금 표면이 굉장히 매끄럽게 지금 건조가 다 끝났습니다. 3시간 정도 건조해야지 완전히 굳거든요. 예, 에폭시 같은 경우는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처음에 바를 때도 찐득찐득하고 좀그 대신 또한 10분부터 경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아주 빨리 경화는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예,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긴 되는데, 예, 우레탄 도로는 굉장히 예, 묽고요.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쭉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컵에 이렇게 뿌리듯이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붓으로 칠하셔도 되고. 저도 아까 붓으로 칠하다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남은 거가 많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쭉 흘려서 밑에까지 흐르고요. 약간 찐득찐득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한 10분 지나니까. 그래서 이제 붓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예, 깨끗이 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조가 끝나가지고 예, 지금 다 예,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총 3시간에 걸쳐서 첫째 시간에 PC 부크톱을 따로 예, 요 대나무 찌다리는 여기 일체형으로 붙어서 처음에 생산이 된 거니까 그걸 구매하시면 되고, 요거만 예, 1mm, 여기가 1mm거든요. 여기 0.5mm고, 그래서 끼워서 조립을 해서 송강기를 해서 조립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샌딩칠을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스크래치라든지 메꾸고 뭐 예, 초벌 칠하기, 초벌칠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다음에 이제 색을 넣을 때 색깔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팅 효과도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다 지금 흰색 배달을 칠하고 전사지도 붙이고 위아래 야광띠도 두르고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중층용지로 쓰기가 좋아요. 특히 초층용으로. 초이 길이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대나무 찌다리로 돼 있고, 예, 몸통은 공작 몸통이거든요. 공작이 뭔가 했더니 공작 깃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작 깃대를 또 쪼개가지고 뭐 6합으로 만든 것도 있고, 이건 2합짜리거든요. 그리고 위에 PC 무크톱도 끼우고, 예, PC 무크톱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긴 굵기를 맞는 거를 처음에 구매를 하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끼우기가, 이게 튜브톱 같은 경우는 안에 심을 끼우고 중간에 연결이 되니까 가능한데,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예, 이거 딱 맞게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찌나라 홈페이지 가면 모든 재료 다 판매 중이니까요. 이런 우레탄이라든지, 예, 우레탄은 근데 좀, 예, 냄새가 좀 고약합니다. 냄새가 좀 이렇게 본드 냄새 같은 게 있어서요. 고래 냄새 맡으면 막 머리가 아파요.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창문 같은 거 다 열어놓으시고, 뭐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서 하시면, 좀 우레탄은 좀 머리가 아픈 게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좀 뭐 주의해서 작업을 하시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마지막에 이제 이게 1호부터 6호까지인데 3호부터 6호까지가 딱 사실은 그 부력이 적당하고 좋은데 쓰기가 그걸 못하고 지금 이게 품절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아니면은 요 대나무 요 찌다리를 따로 팔거든요. 굉장히 싸요. 근데 그거를 요 몸통만 예, 공장 몸통만 구입해서 이렇게 그 끼셔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립을 따로따로 예. 이렇게 해서 찌 만들기를 모두 3시간에 걸쳐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요 저렴한 가격에 6,000원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드셔가지고 예, 직접 가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예 마지막으로 그 다시 한번 주 재료 내용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